네, 이번에는요, 오른쪽 패널에서요, 지금 파트 2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AP1이라고 있어요. AP1 언더바 샘플을 열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세이브 에지 할까요? 세이브 에지에서 AP1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 하면 영역이 설정돼요. 우리가 DIV라 그래서 DIV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 레이아웃 할때뭐 위치를 딱 고정적으로 지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뭐 메뉴면 메뉴 부분 뭐 이런 거할때 많이 쓴다 그랬는데 드래그에서 해도 가능하고 DIV라는 게 생기거든요. 우리 그 위에 탭이 있는 데에서요. 탭이 있는 데에서 탭이 있는 데에서요.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탭을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무슨 명암 같이 생긴 건데 손잡이 같은 게 위에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의 이름이 드로우 APDIV라고 해서 드로잉한다라고 불러요. 드로잉하면은 DIV라는 태그가 생긴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면 얘를 딱 눌렀잖아요. 그러면은 커서 모양이에요. 커서 모양이 십자 모양이 돼요. 십자 모양이 될때 교재처럼 드래그를 한번 이렇게 해주면요. 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한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 파랗게 생긴 줄은요. 크롬에선 안 보이는 거, 브라우저에선 안 보여요. 지금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그냥 작업할 때 편하라고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인터넷에 올리면 안 나와요. 파란색은 안 나오거든요. 코드를 눌러보면은요, 딱히 특별한 거 없고요. 18번째 줄에 DIV 태그가 열리고, DIV 태그가 닫힌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근데 역시 여기에 이제 ID 값이 들어가 있는데, ID 값은 여기서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뭐 고칠 때는요, 첫 글자가 영어로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글자가 숫자로 시작되지 않고 영어로 시작돼서 뭐 A1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A만 하던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숫자로 시작되지 않는 거 그거 유의하시면 되고 이상한 특수문자 같은 것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상한 특수문자도 하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좋고, 근데 코드가 의외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18번째 줄에 아무것도 없어요. 19번째 줄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빈칸 하나? 스페이스바라고 아시죠? 스페이스바 하나 딱 누른 거? 딱그 정도? 그 정도가 딱 하나, 딱 정확하게 하나가 요 코드 하나로 하나씩 먹어요. 그러니까는 뭐세 개면 세 개, 이거를 전체를 세번 타자를 치면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면 띄어쓰기 하나, 요게 복사해서 붙이기 해서 세 개면 띄어쓰기 세 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요 파란색 부분은요, 이게 십자가 모양이 굵은 십자 모양이 될때 이렇게 이동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동이 되는데.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코드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거는 그것 때문에 스타일시트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데 11번째 줄에 샵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게 스타일시트엔 샵을 붙어야 아이디는 했을 때 아이디에 나와 있는 그 따옴표 속에 있는 글자를 여기서 인식할 적에는 샵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에 값은 그 따옴표 아이디의 값은 여기서는 샵하고 그 값을 적어준다. 아이디 값은 적어준다. 여러분이 막 마우스를 움직일 때그 얘가 위치가 이렇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조절이 되는 거는 바로 앱솔루트 때문에 편리하게 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앱솔루트라는 게 뭐냐면 포지션 한다는 거, 위치 이런 뜻이고요. 앱솔루트 하는 건 절대적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게 무슨 뜻이냐?
고정적이다? 아니, 고정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은요, 우리 모눈종이에서 X좌표, Y좌표를 작성을 하면 그게 이제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초등학교 시간에 모눈종이에 비교했을 적에 레프트 같은 경우는 X좌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탑 같은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시간에 Y좌표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어서, 레프트가 128이다, 픽셀이다, 탑이 151이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앱솔루트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앱솔루트는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이미지랑 글자 영역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다른 이미지 글자 뭐 이런 영역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얘가 독자적으로 자기 영역을 지정을 하겠다. 그럴 때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게 돼요.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 할때 Z 인덱스 값을 빼먹으면 큰일 나요. Z 인덱스 값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Z 인덱스 값은 레이어의 레이어 1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디자인 작업하면 레이어가 여러 개 생기는데, 그 레이어는 숫자가 1보다 5가 위에서 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밑에 1번은 밑에 깔아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똑같아요. 만약에 Z인덱스가 1이 있는데, 그러니까 1에 요만큼 디자인이 있는데 Z인덱스 2가 갑자기 생겨버렸다. 근데 생겼는데 Z인덱스의 그 앱솔루트에서 이 값이 이렇게 생겨버렸다. 그러면 위에 덮어 씌워주니까 레이어 Z인덱스 1, 1에서 일정 부분은 가려지게 되겠죠. 그죠? 일정 부분은 가려지게 될 겁니다. 요 부분이 그죠? 그래서 Z인덱스는 레이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레이어 1번에다가는 이미지 하나 넣어볼까요?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 되는지 확인하고요. 이미지는 여기 누르고 여기 눌러야 되겠죠? 여기 누르고 여기 눌러야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오겠는데, 이미지즈 폴더에서 뭘 부를까요? 마땅한 게 뭐가 있나요? 강아지가 어떨래나? 얘네 교재처럼 하게 되면은 교재는 딱히 아직은 이미지 안 넣었네? 근데 빨간 그차 있는 거 넣었네요. 우리도 그거 할까? 2-8번에 빨간 차를 넣는데, 알터네이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손실돼서 무슨 이유가 생겨서 이미지가 깨질 경우에 정보 표시하라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뭐 빨간 자동차라고 이제 한글로 적어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혹시 문제가 생겨서 안 보일 경우에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글이 바로 alternate text다.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나 그거 안 했는데 한 사람은요, 지금 해도 괜찮아요. 자, 이미지를 여러분이 클릭을 해놨다면 아래쪽에 alt 부분에 적으면 코드에 alt는 하고 따옴표 속에 요 글자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미지의 영역과 div 영역은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대충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파란 라인을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딱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두 줄이 생긴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밖에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밖에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두 줄이 생긴 걸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작은 거는 우리가 드래그 한 거, div. 큰 거는 이미지 크기인데, 서로 안 맞죠?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 밖에 있는 거 있죠? 밖에 있는 파란 거를 느려뜨렸다가 다시 딱 맞게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죠? 똑같이 하려면은 그 손코딩 해야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느렸다가 다시 줄이는 방법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얼추 유사하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Z인덱스 1이에요. 레이어 1처럼. 그러면 이제 겹치게 해주면 레이어 2처럼 겹치면 이제 좀안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겠습니다.
아까 draw APDIV라고 불렀죠? 그래서 draw APDIV를 눌러서 겹치게 드래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겹치게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를 또 집어넣겠습니다. 노란색 건물인데요. 자, 교재 204, 5쪽 일단 보면서 하고 있어요. 얘도 되게 클 텐데, 알터네이트 노란 건물 할까? 딱히, 이미지가 깨지면 뭐 딱히 적을 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다 먹어요. 에,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우리 포토샵처럼 다 먹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밖에 눌렀다가 다시 눌러서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면 되겠죠? 에, 컨트롤 1은 안 먹네요. 컨트롤 1은 안 먹어요. 컨트롤 1 대출할 때 그건 안 먹는다. 제가 뭐 잘못 건드려서 H 태그가 생겨서 삭제해 줬어요. 자, 겹치면은 F12번 예 하면 크롬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이 겹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Z 인덱스 때문에 그래요. 이게 노란색 건물은 코드를 보시면은요, Z 인덱스가 2로 돼 있을 거예요. 스타일 시트 보시면은요, 그죠? Z 인덱스가 2니까 그런가. 만약에 1번과 2번이 바뀌면 오히려 노란 건물이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게 될수 있어요. 숫자만 잘못 바꿔주면요. 그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클릭을 하면요, 이미지를 또 줄일 수도 있죠. 그죠? 예, 이미지를, 예, 그 코너 부분을 클릭을 하면 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줄여봤어요. 너무 커서. 이미지를 줄일 때, 우리 포토샵처럼, 쉬프트 사용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 포토샵처럼. 지금 이제 겹치는 것까지는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렬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나란히 하겠는데, 예, 꼭 정렬하는 거 연습할 거니까 너무 클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주실래요? 여기다가 이미지 교재 210쪽에 보면 하나 더 있죠? 그거 하나 더 해주세요. 어린아이라고 칠까? 아니 그냥 오케이 해버렸는데. 이렇게 좀 일단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갈게요.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그 DIV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아이디 이름이요. 그 테두리 부분을 눌러야 이게 뜨죠? 예, 여기서 만약에 뭐라고 바꿀까요? APDIV 1인데 그냥 AP1로 바꿔보겠다 그러면 타자 치면 돼요. AP 되죠? 되죠? AP1 이렇게요. 여기도요. 여긴 APDIV2라고 테두리 누르면 밑에 아이디가 뜰 텐데 AP2.
자, 얘 같은 경우는 AP3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AP1, AP2, AP3 이렇게 다 우리가 여기를 바꿔줬는데, 여기를 바꿔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에이피 엘리먼트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름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를 타자 치면 여기가 바뀌고요, 여기도 더블클릭하면 타자가 치면 또, 타자를 바꿔주면 또 여기 바뀌어요. 양쪽이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능해요. 더블클릭하면 해보면 되죠? 되죠? 그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꾸면 저기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면 저기서 바뀌고, 여기 Z가 그거예요. 아까 그 Z 인덱스가 레이어 같다라고 한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리면 위에 가장 위에 높이 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뭐, 그죠? 밑에 가라앉아 있지 않고 위에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AP 엘리먼트라는 탭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눈동자를 한번 눌러 보면요, 세 개가 다안 보이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아, 한 번, 두 번밖에 안 되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각자 누르는 방법도 있죠. 예, 각자 누르는 방법은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각자는 세번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저 위에 통합된 거는 하나, 둘밖에 없어. 하나, 둘. 그죠? 밑에 거는 하나, 둘, 셋. 이세개다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눈동자를 아예 없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쇼우니까 그냥 쇼우로 놔두자. 기본값으로 비지빌리티, 비지블. 그거를 기본적으로 보이게 해놓자. 이런 얘기예요. 자, 정렬하는 거할 거예요. 교재 210쪽. 이제 교재 210쪽에 정렬하는 거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높이 있잖아요. 높이를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얘네가 이제 이렇게 딱딱 올라와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정렬의 기준은, 요 꼬마 아이를 정렬의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와서 맞추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두 개는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정렬의 기준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자. 이게 교재 210쪽 1번. 예, 교재 210쪽 1번 글자 있죠? 예, 글자에 나와 있어요. 이때 정렬의 기준이 되는 AP 엘리먼트는 맨 뒤에 써 있죠? 맨 뒤에 선택합니다. 이게 그거야. 맨 뒤에 선택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교재 210쪽 1번에 글자로 써 있어요. 맨 뒤에 선택합니다. 그죠?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맨 뒤에.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 다중 선택해야 돼요. 처음엔 그냥 클릭, 쉬프트 클릭, 쉬프트 클릭하지만 정렬의 기준은 맨 마지막에 선택한다. 자, 하겠습니다. Modify, Arrange 이거죠? Arrange, Modify, Arrange, Align, 탑이죠. 아까 탑하기로 했죠. Align, 탑, 띡 됐죠? 예, 꼬마 아이를 기준으로 탑이 정렬이 되어졌어요. 그죠? 이번에는 노란색 건물을 기준으로 아래쪽 정렬할까요? 노란색 건물을 기준으로 아래쪽 정렬하려면 노란색 건물을 좌우지간 제일 마지막에 선택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만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노란색. Modify, Arrange, Align 아래쪽이다. 하단의 라는 뜻으로 Align 버튼 띡 됐죠? 이렇게 하는 게 교재 211쪽까지 나와 있는 얘긴데요. 약간 교재 11쪽에 테이블 정렬하는 거 했네. 그거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작업한 거는 것이기 div 계속 정렬하는 거, 뭐 이름 바꾸고, 그죠? 이름 아까 바꿔주고 정렬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지금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코드가 div가 아니고 테이블로 바뀌게 되려면은 뭐 그렇게 필요하다면 어떡할 거냐? 그게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요. 생자 배기로 modify convert 이게 그거죠. 이게 그거죠. modify convert. 자, 그러면 뭐예요? to 테이블이에요? to 테이블? 끝에 글자가 to 테이블? 이거죠. to 테이블인가요? 맞나요? 띡?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에라 오케이. 에라 오케이. 어떻게 되겠죠?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코드 가서 보면 테이블로 바뀌었어요. 코드 가서 보면 테이블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필요 없겠죠? 6번부터 15번의 이 스타일까지는 필요 없겠죠? 삭제할까요? 화끈하게? 아니야. 지우면 안 된다. 자, 잘 생각하게 지워야 돼. 그냥 막 지우면 안 돼. 잘못될 수 있어. 배경, 이거 백그라운드는 써먹는 것 같은데? 네, 11, 12, 13만 지우면 되겠다. 화끈하게 지워봐요. 11, 12, 13. 안 돼요? 자, 테이블로 만들었으면 다시 div로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러면 modify convert to apdiv죠? 예, apdiv tables to apdiv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돼 있죠? 예, 그냥 내비둬요? 뭐라고 돼 있는데 그냥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코드 가서 볼까요? div가 생겼어요. 근데 코드가 이 스타일 시트에 안 들어가고 여기 다 스타일은 하고 개별적으로 다 들어갔죠. 그죠? 따로 다른가? 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스타일은 하고 개별적으로 들어갔죠. 이런 거를 스타일이 여기에 div에 곧바로 스타일은 하고 들어가는 거를 방식이 인라인 스타일 시트 방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인라인 스타일 시트 방식이다. 헤드에 쓰면은 인터널 방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헤드에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인터널 방식이다. 그다음에 링크로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익스터널 방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얘는 인라인 방식이다. div 라인에 그래서 해당하는 코드 라인에 있다서 인라인 스타일 시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방식으로 만들어졌네요. 예, 네, 그러면 여기까지 녹화를 끄겠습니다.